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TV BOE 없이 1위 선언 반사 이익 노리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TV 시장 1위죠. 이 TV 시장 1위인데 BOE의 LCD TV 없이 1위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삼성이 QLED로 판매하고 온 제품, 그리고 미니 LED라고 판매하는 제품, 이 모두가 지금 LCD 기반의 TV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BOE에서 사오는데, 이 BOE에서 이제 진짜 사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제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BOE와의 갈등으로 BOE 없는 1위를 선언을 한 것이죠. BOE의 물량을 전격적으로 축소, 그래서 지금 거의 안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누가 가장 수혜를 볼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BOE를 대신할 업체로는 중국의 차이나스타, 그리고 대만의 AOU, 그리고 일본의 샤프,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즉 공급사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몰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다만 글로벌 TV 시장 1등을 타이틀을 지켜야 하는 만큼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LCD 조달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TV BOE 없이 1위 선언 반사 이익 노리는 한국, 대만, 일본입니다. 삼성은 그 법적 공방을 일으키고 있죠. 특히 OLED 분야의 공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때문에 BOE를 완전히 내쳤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업계는 지난 20일 삼성전자는 최근 분기 보고서를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매입자가 차이나스타 AUO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분기인 2분기에도 BOE는 포함이 되었었는데 3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LCD 패널 공급 업체로 BOE를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BOE가 제외가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송 때문입니다. 양사를 둘러싼 영업비밀 특허 소송 때문에 BOE를 전격적으로 제외를 시켰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영업비밀 침해 이후로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가 2017년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서 OLED의 패널, 그리고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에도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특혜 침해 소송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분야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작년에 소를 제기를 했을 때도 BOE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난 6월이죠. 지난 6월 달에 BOE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갔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원한다? 애플에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BOE에게도 압박을 하는 거죠. 즉,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고 선언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달에 BOE는 삼성제철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과 BOE 간 소송이 이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양측 디스플레이 거래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원래 갑의 입장이잖아요. 원래 물건 사는 사람이 갑인데 갑을 지금 수를 했던 거죠. 삼성이 BOE를 제외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사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BOE를 제외하고서라도 TV용 LCD 패널의 공급업체가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BOE가 아니어도 우리는 공급받을 때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소송을 계기로 자사의 기술 보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많은 부분 참았었지만 이젠 참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LCD 패널을 BOE에서 많이 사왔는데, 이 부족분은 누가 채울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업계에서는 BOE의 물량 축소분을 중국의 차이나스타, 대만의 AOU, 그리고 일본의 샤프,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등에서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건데, LG 디스플레이에서 WOLED를 지금 삼성전자에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LCD 패널 물량 일부를 보존해 줘라 라고 지금 계약을 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차이나스타와 같은 경우는 차이나스타도 제2의 BOE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차이나스타와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지분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0년 수저우에 있는 LCD 공장을 차이나스타로 매각을 했고, 이 매각의 대가로 차이나스타 지분 9,496억 원어치와 자회사인 SOC, SDT 지분 4,509억 9억 원어치 등총 1조 4천억 원어치의 지분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1년 실시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차이나스타가 상장 기간 내에 비상장할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보유 중인 차이나스타 지분 증권 전부 또는 일부를 차이나스타의 모 회사인 TCL에 매각할 풋 옵션도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LCD 패널에 대해서 5세대 이상의 제품, 5세대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 3분기부터 이 공장 가동률이 67.5%, 여기서 보면 67.5%, 68.9%, 69%, 77%로 80% 미만 언저리가 되었었던 2022년 2분기부터 보면, 이 부분 이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85%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 지금껏 별로 없었다. 별로 없었는데 보면 80%라고 일단 잡고, 이 77%라고도 잡으면 지금 현재 LCD 패널에 대한 공급이 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잡히지 않은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모든 LCD 라인을 다 팔아버리고 아니면 중지시켜버리고 광주 LCD 라인만 운영 중인데, 가동률은 현재 절반인 상태. 그런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 LCD 라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보존해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하면 공장 가동은 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광주 LCD 라인 자체를 해외 판매라든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이 구매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 팔려고 했었지만 너무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에 팔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 업체가 이게 떡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너무 많이 지금 올릴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가 BOE를 완전히 내치려고 준비 중이고, 애플과의 관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